산 앞판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주름이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해서 이거는 주름으로 들어갈 분량이에요. 제가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앞판 패턴. 뒷판 패턴. 뒷판 요 부분을 커팅을 해서 주름 들어가는 부분을 커팅을 해서 12cm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cm 되는 주름 분량을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뒷판 패턴이 됩니다. 이제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앞판을 주름분을 넣어서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주름 12cm, 여기도 주름 12cm, 옆선에 반주름 6cm 이렇게 해서 재단을 했습니다. 치마 길이는 저는 65cm, 한 75cm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뒷판도 이렇게 주름분을 넣어서 재단했습니다. 팔 좌우 각각 한 장씩 재단합니다. 팔 길이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목 시접을 처리할 바이어스. 앞판에 주름분을 스팀핀으로 꽂아줍니다.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앞판의 중심. 이게 첫 주름분. 첫 주름분을 이거는 목선은 시접 없이 재단합니다. 옆선이나 겨드랑이는 시접 1cm 두고 재단하고 목선은 시접 없이 바이어스로 두를 거예요. 주름분을 이렇게 스팀핀으로 고정시키고 두 번째 주름분을 스팀핀으로 고정시킵니다. 앞판을 중심에서부터 주름 한 개, 두 개 분량을 스팀핀으로 고정시켰어요. 스팀핀으로 고정시키고 여기서부터 여기 표시된 데까지 미싱을 하고 다시 이 간격에서 3cm 되는 부분 3cm 되는 부분에 미싱을 한 번씩 더해줍니다. 여기 미싱해주고 여기 중간에 다시 한번 미싱해주고 이것도 여기 미싱해주고 중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미싱을 해서 주름이 겹주름이 되게 해주면 앞판에 주름이 만들어집니다. 뒷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주름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가름을 해서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겹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걸 다림질로 고정시켜 줍니다. 앞판하고 뒷판을 다 이렇게 주름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주름이 안에서 위에 겹주름이 이렇게 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림질을 해서 앞판과 뒷판을 붙여서 주름을 다림질로 고정시키고 어깨선을 박고 이 옆선을 박아서 원피스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했어요. 여기 주름, 이 주름도 마저 해야 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주름 분을 다시 박고 안쪽에 다시 한번 주름을 박아서 이 옆선의 주름을 완성합니다.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서 주름을 미싱으로 바느질해서 주름을 만들어 주었어요. 팔은 팔도 옆선을 이렇게 미싱으로 바느질합니다. 팔을 앞쪽의 암홀하고 뒤쪽의 암홀을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미싱해줍니다. 미싱해주고 오버록으로 해줬어요. 양쪽을 똑같이 미싱해서 팔을 달아줘. 팔의 옆선을 이렇게 미싱으로 박았어요. 암홀이 깊게 파인 쪽이 앞쪽이거든요. 이거를 앞쪽에 뒤집어서 앞쪽으로 겉과 겉을 붙여서 소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침핀으로 어깨선에는 제가 이렇게 다이집을 줬거든요. 붙여서 시접은 뒤쪽으로 꺾어주고 팔을 몸판 안쪽으로 넣어서 겉과 겉을 붙여서 시침핀으로 진동을 고정시켰어요. 고정시킨 다음에 미싱으로 바느질해 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상태로 해서 팔 안쪽으로 겉과 겉을 붙여서 집어넣어서 산도 가위집 중 표시된 앞쪽 암홀하고 뒤쪽 암홀의 중심을 잘 찾아서 먼저 시접은 뒤쪽으로 꺾어주고요. 중심을 잡아놓은 상태로 시침핀을 꽂아주면 진동을 미싱으로 박았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옷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목을 하고 치마 길이를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겹주름이 이렇게 귀엽게 있는 부분. 제가 이 옷을 만들고 보니까 뒤트임으로 할까 이렇게 뒤에다가 고리를 놓고 뒤트임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옷이 품이 넉넉하고 주름이 듬뿍 들어간 옷이라 머리만 잘 들어가면 편안하게 입었다 벗었다 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둘레를 0.5cm만 커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이렇게 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짝짝이가 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바이아스로 목을 감싸서 시접 처리를 합니다. 바이아스는 약간 당기듯이 바이어스를 목둘레에 시접을 0.5cm 두고 길을 했어요. 한번 접고 다시 접어서 시접 처리를 해줍니다. 시접을 싸서 받침질로 곡선을 마무리해 줍니다. 헹구르기 해도 돼요. 바늘 땀이 겉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바느질하면 목이 깔끔하게 시접 처리가 목은 바이어스로 시접 처리를 해서 마무리했고요. 팔목도 한번 접어서 홈질로 마무리합니다. 스커트 밑단도 이렇게 홈질로 마무리했어요. 겹주름이 있는 강목 60수로 만든 반팔 원피스입니다. 한 6부 되는 원피스 같아요. 삶아서
되게 120도로 준비해 두고요. 먼저 브라운을 해서 제가 제일 즐겨 쓰는 광목에다 염색할 때는 약간 톤을 다운시키는 게 좀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브라운을 굉장히 즐겨 쓰고 있습니다. 70도 정도로 유지시켜줍니다. 요거를 잠깐 그린, 약간 다크한 그린이에요. 약간 다크한 그린은 색은 자기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카키 브라운으로 염색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늘에서 말려줍니다. 광목 60수로 반팔보다 약간 긴 맞주름이 있는 맞주름이 겹주름으로 된 그런 여름 원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카키 브라운으로 염색을 했어요. 나중에 여름에 입다가 가을쯤 들어서려고 할 때 브라운색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염색하면 또 멋있어질 것 같아요. 요거보다 스커트 길이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늘려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원피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옷이 3대가 함께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모두 즐겁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거는 딸, 지금 막 애기 엄마가 된 딸, 편안하고 촉감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죠. 딸이 입을 옷. 요거는 저는 짧은 치마를 잘 못 입어서 늘 긴 치마. 긴, 조금 더 치마 길이를 길게 해서 딸과 엄마가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를 또 사이즈를 또 쬐끔하게 해서 애기 옷을 만들면
이런 느낌으로 3대가 즐겁게 입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광목의 다양함과 편리함과 또 아주 실용적인 가격과 그런 모든 장점을 잘 이용해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